요! 상시벽을 홍다 센서 스팀이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찬성했던 티르케가 이번에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면서 사실상 스웨덴도 나토 가입을 하는 수순으로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오랫동안 중립국을 유지했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모두 나토에 가입을 신청하였습니다. 핀란드는 2023년 4월에 나토 가입이 확정되었지만 스웨덴은 이때까지 티르케의 반대로 가입이 지연되고 있었는데요. 나토의 신규 가입에는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티르케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서 나토 가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티르케는 F-16 전투기까지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티르케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스웨덴이 쿠르드 노동자당 등 티르케와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를 옹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쿠르드 노동자당은 티르케로부터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티르케가 싫어할 수밖에요. 스웨덴도 이것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던지라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스웨덴은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 티르케와 계속 협상을 이어 나갔는데요. 최근에 티르키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반테러법 또한 통과시키며 티르키에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웨덴에서 벌어진 반이슬람 시위에서 일부 구구 인사가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불태우자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게 완전히 엎어지게 되었죠. 심지어 티르키는 이때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재검토하겠다고 반발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런데 티르키가 이번에 깜짝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티르키는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0일에 스웨덴 나토 가입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기로 전격 합의했는데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10일 오후에 리투아니아 빌리우스에서 티르키에 스웨덴 정상회동 뒤 기자회견에서 스웨덴 가입 비준안을 티르키에 의회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진행시키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강조하였습니다. 사실상 스웨덴 가입 동의를 위한 마지막 절차인 의회 가결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지한 거라면 의회 가결도 사실상 아무 탈 없이 진행될 거란 뜻이라 스웨덴은 조만간 나토 가입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이날 티르키의 스웨덴 나토 회동 뒤 나온 공동성명에서는 티르키는 스웨덴 가입 비준안을 의회에 전달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비준을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의회 상정 시한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구두로 직접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특히나 당일까지만 하더라도 자국의 EU 가입 절차 재개 협조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여기에 스웨덴 총리와 에르도안 대통령 간 회동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스웨덴이 EU 회원국으로서 티르키의 가입 절차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티르키를 지원하고 EU, 티르키의 관세 동맹 개편, 비자 면제 등을 돕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티르키와 스웨덴은 테러 대응을 위한 장관급 연례 협의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양자안보 협정도 체결하기로 했는데요. 티르키가 요구해온 스웨덴 내 반티르키 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 등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성명 에서도 스웨덴은 반티르키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나토는 여기에 대해 스웨덴의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대테러 특별조정관 직책을 신설해 양국 간 협력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티르키가 요구하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른바 실익 외교 전략이 이번에도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티르키는 이러한 무형적 요인들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티르키는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구매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티르키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있고 또 과거 러시아제 F-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고 티르키의 공군을 활용해 그리스 영공을 침범한 사례가 있어서 F-16 전투기 판매를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티르키가 스웨덴에 대한 나토 가입을 찬성하면서 각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으로부터 그 대가로 F-16 전투기 구매를 받을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티르키가 입장을 선회한 이후에 F-16 전투기 구매 논의는 진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 의회는 티르키의 스웨덴 나토 가입 찬성을 밝힌 직후 F-16 전투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능하면 다음 주 중으로 F-16 판매 관련을 결정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티르키는 서방의 자본 유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티르키의 지난해 10월 물가 상승률은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글로벌 추세를 거스르고 기존 금리를 수차례 인하하며 리라와 가치도 폭락한 바가 있죠. 그래서 국가 경제 빼고 다 잘하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경제 정책을 실패한 바가 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서방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고자 이런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찬성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베이 자산운용에서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을 통해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서방의 의심에서 해방됨으로써 서방의 자금 채널이 자유로워지고 리라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유입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티르키에가 동의하면서 나토 회원국 중 스웨덴 가입에 동의하지 않은 나라는 헝가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만 헝가리는 티르키에가 동의할 경우 따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막는 장애물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티르키에가 러시아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곳에 대하여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고 또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로 인하여 푸틴의 권위가 많이 추락하여 생긴 결과라는 분석도 종종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조만간 추진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